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찰보리빵 만들어 보겠습니다. 찰보리빵 만드는 데는 보리가루가 있어야 되거든요. 순수 보리가루입니다. 100%. 찰보리가루 종이컵 반컵 넣습니다. 근데 찰보리가루로만 하시면은 이게 너무 물렁물렁해지기 때문에 늘보리가루를 반반 섞어야 되거든요. 근데 늘보리가루랑 찰보리가루가 두 가지 다 없으면은 밀가루나 뭐 통밀가루 아니면 저는 요게 기리가루입니다. 기리가루나 다른 거를 이렇게 섞으셔야 됩니다. 너무 찰지면 안 되거든요. 좀 덜 찰지게 하기 위해서 그 덜 찰진 거를 좀 섞어야 됩니다. 소금요만큼 넣겠습니다. 약간 넣고요. 설탕 두 스푼 넣겠습니다. 여기에 우유를 쓰시면 돼요. 우유가 없거나 하시면 물 쓰셔도 됩니다. 저는 요 물을 하나하고 반 컵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란 두 개 쓰겠습니다. 요 계란은 꼭 넣으셔야 됩니다. 계란이 들어가야지 그 보리빵이요. 갈색이 예쁘게 나와요.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세 스푼 넣고요. 후라이팬에 기름 안 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쓸 겁니다. 이 찰보리빵에는 앙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냉동시켜놨던 앙금이고요. 여기 시판용 앙금 쓰시면 됩니다. 농도가 조금 묽기 때문에 수저로 똑똑 떠여도 됩니다. 자, 너무 농도가 진한 앙금은 뜨거운 물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면 이렇게 약간 묽게 나옵니다. 이렇게 앙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약불로 해서요. 후라이팬을 조금 뜨겁게 달궈야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요. 프라이팬이 뜨거워야지 반죽이 색깔이 예쁘게 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 스푼씩 색이 나고 있으면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프라이팬에 기름은 넣지 않고요. 아까 제가 반죽에다가 식용유 넣었으니까 프라이팬에는 기름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이 너무 난다 싶으면 불은 조금 조절해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구워주면 돼요. 자, 아래쪽은 이렇게 색이 안 나도 돼요. 익었으면 되거든요. 자, 한쪽만 이렇게 색이 나면 됩니다. 자, 또 한 스푼씩 짠! 자, 이것도 먼저 됐는 거. 이렇게 후라이팬에 기름이 있으면 이런 색이 안 나거든요. 기름이 없어야지 이런 색이 납니다. 이게 밀착이 돼서 이런 색이 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앞뒤로 구워주면 돼요. 한쪽만 색이 예쁘게 나면 됩니다. 한쪽은 색이 예쁘게 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예쁜 거는 바깥쪽으로 하고요. 좀 예쁘지 않는 쪽으로 요 앙금을 이렇게 팥 앙금을 발라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보리가루를 준비하시려면 원래는 늘보리가루, 찰보리가루 두 가지 다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100% 보리가루로 해드실 수 있거든요. 혹시 뭐 한 가지만 갖고 계시면 밀가루를 섞으시든지 뭐 저는 오늘 이제 기리가루가 있어서 섞었지만 저렇게 이렇게 그 두 컵으로 해도 제법 나와요.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찰보리빵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랑말랑하고 맛있겠습니다. 달달한 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푹 삶은 팥을 이제 갈아서 설탕 넣고 졸이면은 앙금이 됩니다. 믹서기에 넣고 갈았습니다. 곱게 소금을 조금 넣고 설탕은 조금 달달하게 넣어야 됩니다. 앙금이니까. 설탕은요 먹어보면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 빡빡하게 졸여놓으면 이게 처음에 물이 있을 때는 좀 튀었었거든요. 퍽퍽. 그때는 조금 장갑 끼고 조심하시고요. 그 단계 지나면 이렇게 좀 빡빡해지면 이제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불을 좀 세게 해서 저어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불을 약하게 해서 저었습니다. 너무 튀길래. 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더 까맣고 더 반질반질해지거든요. 조금 개인 취향에 맞춰서 단맛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빡빡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식으면 조금 더 굳어지거든요.